그러면은 수술 이후에 관리, 자기만의 관리 비법이 좀 있었나요? 계속 냉찜질 했어요. 주변에서 대부분 다 호박즙 먹던데. 맛없어서. 수술하고 붓기 어느 정도 빠지고 나서 가장 먼저 했던 게 뭐예요? 화장이. 화장하고 어디 갔어요? 그냥 동네 술집. 처음에는 부모님이 약간 반대 비슷하게 했죠? 아, 맞아요. 부모님은 뭐 하세요? 별 말 안 하시긴 했는데 그냥 자연스럽다 하셨어요. 너무 자연스럽게 해줘서 진짜 너무 감사하고 자주 애용하겠습니다. 자주 애용하는 또 뭘 또 애용하는 거세요? 코는 조금 아빠 닮아서 싫었고 살짝 이렇게 살짝 복코 같은 게 싫어가지고 그리고 눈은 그냥 좀 화장할 때마다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아빠랑 서로 디스전만 사람들이 아빠 닮았다고 하면 아빠도 기분 나빠하거든요. 네, 괜찮아요 많이? 네. 코가 막혀. 수사 넣을 때 아프지 않게 해달라고 하셨는데. 아팠어요. 아팠어요? 부목 빠졌어요. 오늘은 부목 뗀 지 10일차 된 날이고요. 코 옆모습? 앞모습? 눈도 지금 붓기 되게 많이 빠졌죠? 잔붓기만 빠지면 더 자연스러워질 것 같아요. 오늘은 수술한 지 20일차 되는 날이고요. 눈 한번 보여드릴게요. 그리고 코. 지금 생활하는데 지장도 없어서 너무 편하게 잘 지내고 있어요. 불편한 거 있었어요? 수미를 안 쉬어야 되는 거. 하고 코 여기 부목 안에가 간지러워가지고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자기소개 좀 부탁드려요. 경기도 사는 21살 강수빈입니다. 세 달 전에 수술하셨죠? 네. 어떤 거 하셨어요, 수술을? 눈이랑 코 같이 했어요. 첫 성형이에요? 네. 눈은 쌍꺼풀 하셨어요? 네. 왜 눈 성형을 하려고 했어요? 아, 쌍액하는 게 좀 싫어서 복코인 게 좀 마음에 안 들어서. 복코라 하는 거는 코끝이 약간 좀 뭉툭한 그렇게 마음에 안 들어서. 네. 그럼 코는 어떻게 했어요? 연골 여기 끝에 넣어서 여기 살짝 이렇게 늘린다고 하셨던. 아, 그러셨구나. 그러면은 그때 수술할 때 약간 당일날이나 통증이 좀 있었나요? 통증은 언제까지 있었어요? 한 3일? 3일 정도까지는 좀 아팠어요. 막 그렇게 막 아프다까지는 아니고 불편하다. 불편하다. 부목을 이렇게 됐으니까. 네. 그러면 붓기는 부목 떼고 나서 붓기가 있었어요? 네, 있었어요. 언제까지 그 붓기가 좀 있었어요? 한 2주? 2주? 2주 동안 좀 통증이나 이런 건 없었고? 네, 통증은 없었고 그냥 불편하다? 붓기가 좀 심했어요? 조금 심했어요. 점점 자연스럽게 빠지고. 밖에 사람들 만나러 다녔어요? 수술 후에? 알바하긴 했는데 아. 그 번거지 모자 이렇게 아. 여기까지 내려오는 모자 있잖아요. 그거 쓰고 마스크 쓰고 얼굴 아예 안 보이게. 그러면은 수술 이후에 관리, 자기만의 관리 비법이 좀 있었나요? 그냥 계속 냉찜질 했어요. 주변에서 대부분 다 호박즙 먹던데. 아, 그 맛없어서. 입맛 까다로운. 수술 후에 좀 약간 불편한 점이나 뭐 그런 거 있었어요? 아니요, 그닥 없었어요. 그닥은 없었어요? 그리고 수술 후에 좀 달라진 점은 있죠? 아, 있죠. 코가 조금 오똑해졌고 아. 눈도 조금 선명해졌다. 보는 사람들이 뭐예요? 이뻐졌다. 예뻐졌다? 수술하고 붓기 어느 정도 빠지고 나서 가장 먼저 했던 게 뭐예요? 화장이. 화장하고 어디 갔어요? 그냥 동네 술집. 친구들하고? 네. 술을 못 먹었으니까. 친구들 반응은 어때요? 그냥 수술 이후에 처음 봤을 때 친구들이? 막 자연스럽게 잘 됐다고. 그럼 친구들하고 사진 찍으러 인스타에다 올린 사진은 안 찍었어요? 아직? 네, 아직 안 찍었어요. 부모님은 뭐 하세요? 별 말 안 하시긴 했는데 네. 그냥 자연스럽다 하셨어요. 처음에는 부모님이 약간 좀 반대 비슷하게 했죠? 아, 맞아요. 근데 지금은 어때요?
지금 또 그냥 별 반응 없으셨는데. 자기 스스로가 느껴요? 예뻐졌다, 달라졌다? 달라진 거 느껴요. 언제 느껴요? 화장할 때? 화장할 때 어떤 느낌이? 거울 보자마자 이게 나야? 아, 그것까진 아니에요. 대충 해도 괜찮아서. 대충 해도 괜찮다? 그 이전에는 어땠어요? 열심히 해야죠. 열심히 했고, 그리고 이제 이거 찍을 때도 뽀샵 열심히 했는데 지금은? 살짝? 수술 만족도를 100점 만점 봤을 때 몇 점을 주실 수 있으세요? 98점? 98점? 나머지 2점 왜? 아, 숨어 쉬는 게 너무 답답했어가지고. 아, 그때 이 저기 부목됐을 때? 네. 자, 그러면 이 수술을 하고 싶어 하는 친구들이나 아니면 이걸 보시는 분들한테 뭔가 조언을 해주고 싶다면? 눈이랑 코를 둘 다 하고 싶으면 동시에 했으면 좋겠다. 밸런스가 맞게. 그럼 이 첫 성형하는 친구들한테? 어떻게 하면 좋겠어? 화려하게 했으면 좋겠어. 너무 화려한 것도 아닌데 생각한 것보다 좀 더. 그래야지 자기가 이제 하고 나서 좀 그 된다. 네. 자기가 봤을 때 가장 내가 얼굴이 더 예뻐졌구나 느낄 때가 언제? 화장하고 나서. 왜요? 수술 전하고 후하고 뭐가 달라? 당연히 달라졌죠. 수술하기 전에 화장하는 거하고 수술한 후에 화장하는 거하고 좀 달라진 게 뭐가 있어? 아, 그때는 이렇게 좀 화장 하나하나에 다 공들여서 했는데 지금 그냥 대충대충 그을 거 긋고 대충대충 해도? 좋아요. 뭐 셀카 요즘에 많이 찍으세요? 찍긴 찍는데 요즘에는 뒷모습만 많이 찍어요. 왜요? 살짝 갬성샷. 이 병원에 대해서 홍보 좀 많이 했어요? 알려줬죠. 자, 수술해주신 원장 선생님께 한 말씀 너무 자연스럽게 해줘서 진짜 너무 감사하고 자주 애용하겠습니다. 자주 애용하는 또 뭘 또 애용하는 거세요? 계획이 더 있어요? 계획이 있어요? 혹시 모르니까. 그렇구나. 수빈이에요. 오랜만에 영상으로 다시 한번 찾아뵙게 됐는데 눈이랑 코 오랜만에 한번 보여드릴게요. 옆에 안녕. 안녕하세요. 수빈이에요. 지금 수술한 지 4개월 차 됐고요. 눈이랑 코 한번 보여드릴게요. 여전히 일상생활하는데 지장 없고 요즘에도 편하게 잘 지내고 있어요. 안녕.